일단은 그 198페이지 보시면은 뭐 경제 활동의 유형, 생산, 분배, 소비, 만들고, 쓰고, 나누고, 그죠? 막 그런 그 말, 어디 말 아니에요 전혀. 다만 거기 그 사례의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생산 요소가 뭐죠? 노동, 토지, 자본 경영. 근데 이네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네 가지가 다 생산. 이거를 뭐 외우려 생각하지 마시고 공장, 그죠? 공장, 공장이 있지, 그지? 이게 토지야. 기계 설비 있겠죠? 기계 설비. 여기 자본이에요. 그죠? 여기 A라는 노동자가 있잖아. 노동. 여기 사장이 있지, 사장. B 사장. B가 사장이야. 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영하는 거죠. 그죠? 경영, 자본, 토지, 노동이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거는 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경영이, 자, 결국 가져가는 몫이 뭘까? 이윤. 경영의 몫이 뭐라고? 이윤. 자본의 몫이 이자. 토지의 몫이 지대. 임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이윤, 이자, 지대, 임금, 이렇게 분배된다. 그게 다예요. 지대. 지대란 말은 이제는 뭐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지만은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하죠. 우리가 이게 지대라 그래. 지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지대.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 뭐 가계, 기업, 정부 보이죠? 그죠? 가계, 기업, 정부 위에, 위에 칸에. 가계는 누구냐? 우리 일반 우리 소비자를 가계라 표현합니다. 가계.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 소비 주체다, 그죠? 소비 주체. 그래서 이거, 다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두 번째 점에. 이 가게가 하는 역할이, 우리 시장은 정말 다양한 시장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재화 시장, 생산물 시장, 그죠?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노동장이죠. 대표적으로 노동장이야. 나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시장. 이거는 뭐 아이스크림 시장이죠.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는 시장. A라는 가게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뭐다 알잖아, 그죠? 물건 사, 아이스크림 사 먹죠.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나의 노동력을 팔죠. 공급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 역할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또는 소비자. 노동시장에서는 뭐? 노동을 판다, 그지? 공급자. 그게 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생산물시장에서는 수요자, 요소시장에서는 공급자. 기업은 반대로 그러면, 기업은 반대로 생산물시장에서는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는 만들어 팔겠죠? 공급자, 그죠? 여기서는 인력을 고용하죠? 수요자.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전제 반대지, 그지? 핵심은 이겁니다. 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반대지, 그지? 어떻습니까? 가계가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 노동을 고용한다, 그지? 고용한다. 그게 답니다. 오케이. 자, 밑에 정부 보시면 정부는 뭐 생산과 소비를 다 해요. 그 정부가 생산 담당하는 생산의 영역이 될까? 세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을 주로 그죠? 주로 정부가 공급한다. 공공재에서 이미 공부해 주는 우리가 뭐 도로, 다리, 항만, 그죠? 이런 공공재들 그걸 누가 주로 한다고요? 정부가. 주로는 말은 전적이 아니죠. 주로는 말은 일반 민간에서도 공공재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오케이, 그렇다. 자, 그건 넘겨보시고요.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경제활동의 객체는 뭐죠? 그럼 우리가 생산, 소비하는 그 대상은 뭔가? 재화나 서비스야. 재화는 뭐 유형이죠. 유형이지, 그지? 첫 번째 점에 유형, 유용성을 가진
유용의 물건이다. 서비스는 무형의 거래대 상물이죠. 우리가 뭐 연극, 공연, 뭐 강의 다 서비스야. 그런 것. 그럼 생산 요소도 여러분 사고 파는 대상이 되잖아요. 아까 노동을 사고 판다. 그지? 그래서 생산 요소도 있다. 가시심도. 이 부분에 여러분 다 참고 사항들이 그냥 읽어 넘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서 자, 핵심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희소성.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경제학이라는 것은 뭐 민사는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선택을 연방해서 선택을 연방해 선택. 근데 그 선택은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를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할까? 그냥 좀 선택 안 하고 살면 안 될까? 선택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적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고 선택해야만 돼요. 우리가 모든 어떤 출발점은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거는 욕구와 우리가 가지는 부존장의 크기죠. 부존장의 크기에. 그래서 부존장은 요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에 그죠? 아니 아니면 물건은 10개밖에 없는데 가지려고 한 사람 100 사람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요? 싸움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부존장 대비 욕구의 크기 때문에 달려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학, 여기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 문제의 발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주제가 뭐냐? 첫 번째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여러분,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빵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선택.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거는 뭐, 노동이냐 자본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노동을 위주로 생산할 수도 있고, 모든 길을 자동화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누구에게 나누어줄 것인가? 이런 걸 다 고민해봐야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옆에, 일단, 202페이지 보시면은, 자원의 희소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기억이 어떤 말입니까?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은 부족한 상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희소성이란 것은 부존량 비해서 욕구가 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이다. 이에 반해서 그 희귀성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거고 희귀라고 해서 희귀하다. 와, 참, 정말 희귀하다 말씀드리고 그래. 희귀하다. 잘 없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건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희소성이란 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무리 이게 부존량이 많다 하더라도 욕구가 더 크면은 그 상태는 항상 희소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희소성에 따라서 재화를 분류합니다. 경제재. 경제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화 중에서 희소성이 있는 재화예요. 즉 그 재화의 부존량보다는 인간의 욕구가 더 큰 게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재화의 거의 99.999999999%는 다 이게 경제야. 이게 특징이 뭐냐? 내가 그래서 여러분 부존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가지려면 특별히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주고 땀을 흘린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경기제 보시면은 어디 났습니까? 첫 줄도 끝에 대가를 줘야 돼요. 반면에 그 자유제는 희소성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은 그 욕구에 비해서 훨씬 부존량이 크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대가를 안 주고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로 드는 게 햇빛 따위 뭐 어떤 거 그죠? 세상에 햇빛을 예로 들 것도 없는데 없다냐 이거죠. 뭐 옛날에는 깨끗한 공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깨끗한 공기도 이상 이제 자유제가 아니고 물은 뭐더 이상 물은 말 이런 우리 사먹는 생수 있잖아요 그죠? 생수는 휘발유보다 비싸게 사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집에 사먹는 생수가 있잖아 우리 그 차에 넣는 휘발유보다 비싼 값이에요. 이미 본 주로 사먹고 있죠. 공기도 이제 뭐 깨끗한 공기 사먹잖아 우리. 저는 사먹은 적이 없는데요. 사먹고 있어요. 공기 청정기 돌리는 그 자체가 지금 돈이 나간다니 아니거든. 남은 게 이제 햇빛이야. 햇빛은 어느 날 여러분 중국발 스모그가 심해지면은 인공 태양을 띄워가지고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개념을 좀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희성이 이제 조금 그 조금 더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와 관련되느냐? 그 재화의 가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럼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어요. 두 재화 있다 그러면은 A 재화는 희승이 굉장히 커요. B 재화는 희승이 좀 적어요. 있지만은 그럼 어느 재화가 비쌀까요? 직관적으로 당연히 A가 비싸겠지. 희승이 크다 보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냐 이거야. 경쟁이 심하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이런 그래서 보고 보시면은 재화의 가격은 희승 관련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주변에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 평범한 셀러리맨들 뭐 셀러리맨들이 있고 근데 뭐 의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의사의 몸값이 좀 세죠. 이게 희승과 관련된 거지. 우리 일반 셀러리맨들은 많잖아. 의사는 그래 수가 적죠. 그런 거야 그치. 뭐 우리가 뭐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뭐 연예인들은 뭔가를 이걸 아니 도끼라는 애가 난 그래 부자인 줄 처음 알았네. 근데 도끼라는 거 난 그게 도끼인 줄 알았더니 이 도끼가 아니고 DOK2라고요? 이거래. 오 처음 아시는 분들 있지? 이 도끼가 이게 도끼 도끼 도끼. 오 나랑 비슷한 게 없던 거는 아, 이거 얘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집이 여의도에 있는 집인데 펜트하우스인데 뭐 집이 62평인데 좁아가지고 뭐그 자기 집이 좁아가지고 옆집에 다시 산다는 거. 뭐그뭐 슈퍼카가 뭐 열댄 뭐 열댄가 뭐 열댄가 있고 뭐 아니 왜이 가수라면서요? 나이가 스물 뭐두 살인 스물 뭐몇 살밖에 안 됐다면서? 그 지는 서른 될 때까지는 돈을 쓰고 살겠대. 뭐야? 어씨, 뭐 짜증나잖아, 지금. 이 친구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몸값이 쎄다냐, 이래. 이 친구의 주 소득원이 그거더만. 대학교, 뭐냐, 축제하면은, 노래 불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TV는 잘안 나오지만, 내가 TV를 잘안 보니까 막 TV 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잘 모르. 근데 주로 뭐 이렇게, 클럽 같은 데 되게 유명한 친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부르면은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야, 이거 대답과. 나이가 지금 20대 뭐 초중반인 것 같은데, 지금 한 자기게 지금 대학원 되게 한 300불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봐봐. 나한테 적겠단 말이야. 너무 지나도 좋아. 우리가 부르면 지는 건데, 솔직히 부르면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대답권이 죽어서 몇 년까지 나옵니까? 오케이. 사후 70도 나옵니다. 70 같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한 세대가 도끼의 자녀가, 그죠? 도끼의 자녀의 자녀까지. 그래 보통 세대 한 세대다 한다면 그 정도는 진짜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기 손자까지는 완전히 금전적인 문제 해방되는 거지. 훌륭한 조상이다, 그죠?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얘들은 이제 다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친구는 희소하다는 거죠. 희소이 큰 거지. 그게 뭔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옛날에는 깨끗한 물 자체가 자유재였지. 지금 돈 주고 사고 자유재가 경제적으로 바뀐데 우리 상당수가 지금 이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이죠. 이 그림 그지? 처음 하신 분들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 이게 자유재가 이런 모습이죠.
처음 하시면 몰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하시면은 이제 돼야죠, 이게. 수요가, 그죠? 수요선이 어디 있어, 그지? 공공선 어떻습니까? 이리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겹치면 안 돼, 그지? 겹치는 순간 가격이 형성되는데, 가격이 형성 안 돼야 돼. 가격이 형성 안 될 정도로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라고? 자유적, 자유적. 즉, 부존량 대비 욕구의 크기, 요게 욕구의 크기야? 부존량이야. 0부터 출발하니까, 이쪽에 많은 거지, 그지? 이걸 그림으로 읽는 거잖아, 그죠? 부존량이라면은, 부존량이야? 욕구는 어떻게, 욕구는 이런 욕구. 이런 상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가가 안 줘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존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부존량이 줄어들면, 이게 아주 이런, 부존량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측 좌측. 쭉쭉쭉. 요 정도 줄어들어도 관계없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지? 근데 요게 어느까지, 어느 단계, 이렇게 되면, 그지? 드디어 이제, 만났다, 균형이다, 가격이 힘든다, 그지? 드디어 지금도 경제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깨끗한 물 같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죠? 깨끗한 물 같은 거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세 가지, 아까 생산물 결정, 방법 결정, 분배 결정, 그 아까 했죠, 그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드는 것을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왜? 희소하기 때문에, 그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볼까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기시는데, 통계와 그래프 문제. 이 통계와 그래프 문제는, 우리 이제 경제에만 노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뭐 사회 문화나 정치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과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게요. 보도가, 변화율과 절대값 또는 규모의 관계입니다. 변화율은 이거죠. 변화율은, 뭐 성장률 이런 거야. 성장률 이런 것들. 분의 규모입니다. 규모.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GDP 증가율이죠. GDP 증가율. 변화율이라는 거죠. 이거는 규모입니다. 근데 뭐 규모 GDP 규모가 1000에서 근데 1200이 됐다. 이게 이제 규모가 크는 거지. 그죠? 핵심은 이거죠. 네, 그때 우리가 뭐,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그 사례를 그냥 다 간단하게, 빠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변화율과 규모, 이게 애들은 키야, 키. 아이들의 키하고요. 키 크는 속도입니다. 키 크는 속도예요. 우리가, 변화율이라서 속도예요, 속도. 우리 애들이, 근데, 갓난아기부터 10살 때까지는, 그죠? 10살 때까지는 키가 계속 키 크는 속도가 무지 빠르죠? 굉장히 빠르고, 근데 말인데 매년 한 10%씩 큰다 그러면은, 이 10% 해당되는 게 변화율의 성장률입니다. 키 크는 속도라는 거죠, 속도. 그래서 키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10살 지나면은, 20살 때까지는, 키 크는 속도는 좀 줄어들어. 아무리 속도 줄어들어도 우리 다 크는 경험 했잖아, 그죠? 저 혹시 키 크는 속도가, 키 크는 속도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근데 여러분, 속도는 10%에서, 근데 5%로 줄어들었어요. 속도는 줄어들었어. 그렇다고 키는 계속 크죠? 커지는데, 속도만 해요, 속도만.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율이 앞에 다 플러스야, 그죠? 변화율이 어쨌든 간에 10%에서 5% 속도로 줄었단 말은, 속도가 줄어든 것이지 키가 줄어든 게 아니지, 그지? 키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다만 커지는 속도가 줄어들 뿐이지. 그러다가 20살 되면은 20살 지나면 안 커져, 그지? 안 커요. 뭐 20살부터 이렇게인데 뭐 한 60까지는 안 커. 안 큽니다. 안 큰다 말은 뭡니까? 규모가 안 변한다지. 안 큰다 말은 속도가 줄어나. 이 속도가 차가 속도가 줄어들. 그건 뭐예요? 그 그대로 쓰가 있잖아, 이제 그죠? 0%입니다. 0%라 말은
키가 안 큰다는 거죠. 키가 안 커요. 고정돼, 일체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은요, 나이가 키가 줄어들다는 거죠. 체중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어요, 실제로. 연골도 없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키 크는, 키가 그냥 줄어들어.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 마이너스에 견뎌요, 우측.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요거죠. 변화율이 줄어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플러스 1하는 규모는 어떻다고? 계속 큽니다. 변화율이 제로 되면은 규모는 말 그대로 변함없다. 변화율이 마이너스면은 진짜 줄어든다. 요게 줄어든 게 아니야. 줄어들려면 규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변화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GDP 증가 같은 말 이렇게 2016년도 이 GDP 증가율을 그럼 이렇게 해서나죠. 자, 우리 변화를 많이 공부했다는 거죠. 뭐 분모가 뭐예요? 2000 몇 년도? 2000 빼기 요거 생각해서 요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속도가 나오는 거 속도가 나와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204 규모와 절대값과 규모 구분하자.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핵심 양거리 이번에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증가율이 감소한다. 이러면 증가율이 이렇게 10%에서 5%로 감소한다 해서 규모까지 즉 이 크기가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1996년은 증가율이 한 뭐 6%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가 1990년은 한 5%예요. 이미 증가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커지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죠? 느리게 커진다. 다만 99년, 98년도 보시면 마이너스 5%는 말은 뭐예요? 진짜 규모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GDP 규모가 이건 아시죠? 이때가 우리가 IMF였다, 그죠? IMF인데 진짜 우리나라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정말 거짓말같이 그 다음에 솟아났어요. 99년도에. 예. 요때가 이제 그 DJ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1990년도 되살아났죠.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와 2000년 비교해주시면은 99년도는 한 10%인데 20년도는 한 7% 되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GDP는 계속 커지고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증가율이 양이다. 그러면은 증가율이 양이다. 그러면은 GDP는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줄에 GDP는 증가했다. 다만 추세가 둔화됐을 뿐이다. 즉 속도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계속 커지고 있더라. 동그라미 2번에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뭐예요? 진짜 GDP 자체가 줄었다. 99년도를 이야기, 98년도를 이야기하겠죠. 오른쪽에 증가율이 0이에요. 하면 규모가 제자리다. 그지? 속도가 제자리니까. 그 다음에 증가율과 감소는 비대칭적이다. 여기 우리 심의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2016년도 기출문제에 여기 있었어요. 2016 기출문제 중에 여기 4번 지문이 있었습니다. 4번 지문이 아니고 4번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잖아요. 2012년도 소득 규모가 100입니다. 2013년도에 그날 소득이 전년보다는 50% 커졌어요. 그럼 150이었는데. 아까 변화율 공식에 뒤놓으면은 50%면 여기 150이 돼야 돼요. 근데 2014년도에 50% 줄어들었어요. 속도가.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다시피 얘 같으면은 12, 13 빼기 12, 그죠? 곱하기도, 이게 지금 50% 났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이고, 150이고, 100이니까 50% 됐다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찍으면 왜 되냐? 여기가 150대, 그지?
이건 모르겠어. 여기 150이 되고자. 50 넘어버리면 75가 돼야죠. 75가 돼야 딱 50분 넘는다, 그죠? 자, 그래서 75가 돼. 50% 증가하고 50% 줄어들면 제자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지? 제자리 아니야. 원대복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죠, 그러죠? 이렇게, 이자 붙여서 해가지고 다 붙여, 그지? 그거 뭐, 그 뭐라, 데칼 뭐? 데칼코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 줄어들고, 다시 50% 크게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수치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도, 시험, 이거 핵심이 이거예요. 비대칭적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출발값과 어느 게 더 큽니까? 내가 더 커요?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도 이 수치랑 이 수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커요. 우리 시험에는 이게 크냐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했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는 값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밑에 이제 경제활용, 그 정책부활용은 여러분 여기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변화율을 봤잖아요. 변화율이라 그죠? 변화율인데 이것까지 비율은 다른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비율, 우리가 그 앞 시간에 그 비율 공부했잖아요. 그때 뭐, 핵가족 비율. 그때 핵가족 비율 같은데 뭐, 전체, 근데 전체 가구 중에서 뭐, 핵가족 가구잖아요. 그죠? 이런 게 비율이야. 이게 비율이야. 그리고 변화율은 아까 이게 변화율이고요. 변화율과 비율은 공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밑에 보면은, 비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업률 있는 것이고, 변화율은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것입니다. 일단 다르다. 자, 페이지 넘겨서 OX 한번 볼까요? 1번. 이 가게죠, 그죠? 가게입니다, 그지? 오른쪽에 10번 희소성 가지고 판단하죠. 희소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14번 커진다 그래야 되겠죠? 15번 틀렸죠? 원래 수익 회복 안 돼요. 회복 안 됩니다. 그럼 2012년도와 오케이 뭐 그렇더라. 다 됐습니다. 다 넘겨서 뭐 뒤에 경기 체제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넘겼어요. 다 넘기고 어디 넘어가느냐. 요것만 간단하게 합시다. 뭐, 우리가 기본적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경제 그 흐름 단계죠, 그죠? 그 210페이지 아래쪽에는 우리 시장 경제 체제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요게 자체가 시험에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험에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우리 어떤 경제사적인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좀 체크할게요. 왜냐면 이게 오늘날 시사는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게 시기적으로는 뭐 1600년대 뭐 1700년대 초반 600년대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본주의가 나타날 때 초기 물론 우리 중세 그 중세 시대도 있을 거야. 중세 말 때 우리 정치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뭐 절대 왕정체제 그래서 절대 왕정체제에서도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때 자본주의의 그 모습은 상업자원, 상업자원. 상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누렸다는 이야기죠. 그 이윤을 어디서 획득했느냐? 상업.
장사,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 요체는 싸게 떼서 비싸게 파는 거죠. 저 어디가,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인류가 또 뭐, 그 새로운 그 대륙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싼 어떤 물류 같은 걸 찾다 보니까 뭐, 그 대륙도 발견한 거지. 이때가 이제 왕정시대, 절대 왕정시대 였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그거는 장사지만 이거 뭐예요? 산업. 실제로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상업자본주의 요점은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파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대량 생산 우리가 아까 대량 생산 이런 게 이제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산업자본주의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독점 자본을 추구합니다. 각국의 이 산업자본주의가 일찌감치 시작됐던 뭐 영국, 독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부분의 산업자본이 굉장히 초기에 그 빠르게 승진되는 국가는 대부분 다 그 자본들이 독점 자본화 돼가지고 그 시장을 완전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이웃 나라를 끝내겠다. 다른 나라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떤 그런 대화의 시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침략해서 시장화하죠. 그게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독점 자본했던 대부분의 국가는 다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그 청병이었던 게 영국, 프랑스 아니죠. 그러다 이런, 이게 이 지들끼리 싸우니까 이 제국주의끼리 싸우고 이거 1차. 그죠? 이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 그 주 무대가 뭡니까? 뭐 아프리카, 이 아시아, 그죠? 이때가 막 지들끼리 같은 땅도 막 싸우고 치고 싸우고 뺏고. 그렇게 하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자, 뭐가 나오느냐. 아, 요때 세계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요 세계 대공황은 사실 이게 싹 이어서 큰 거죠. 독점 자본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독점 자본들이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대량으로 찍어내요. 그런데 독점 자본들은 이름에서 느꼈듯이 독점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월급 안 주겠죠. 가장 월급은 적게. 왜 독점 자본들은 월급은 아주 작게. 그래서 우리가 최저 만약에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월급 급여만 주고 그 대량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항상 그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누가 돼요? 소비자가 되잖아요. 소비자들 돈 밖에 없다. 없어. 물건을 만들었는데 화를 사가지고 이야기지. 그냥 망하지. 그래서 세계 경제가 완벽하게 망가지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산업자본주의에 명하했던 아담 스미스가 이 자유방위라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이때 시민혁명 발생하다가 전 시민혁명의 산물이었던 자유라는 개념이 경제에서는 자유방위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만 맡겨라. 이 시민혁명의 주체세력이 상계도요. 그리고 상업자본주의 맹활 주체였던 상인들이 힘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고 산업자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방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래서. 더 이상 방임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 뭐가 이게 국가의 개입주. 그죠? 그게 우리가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요때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란 말은,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이 복지국가란 말은, 이 자본주의 경제가 이런 어떤 혹독한 대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변한다. 이게 자본주의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뭐, 복지국가란 말은 왜 농하니까, 이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좋은가. 자본주의를 계속 고수해야 되는 이런 큰 고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보다는 뭐라고요? 자본주의 쪽 수정하는 게 좋다. 이게 일종의 뭡니까? 자기 팔 하나 떼가지고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이 복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를 우리 아다시피 여러분,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2차적 이후에 냉전 체제가지고 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막 대립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체크했던 나라에서는 이게 도입되다 그랬어. 이게 도입 아니면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그냥 사회주의로 갔다는 이야기지. 둘 체제가 대립하면서, 그러다 여러분 이게 하는 거지. 국가 이게 이제 이론적 케인즈죠. 케인즈가 이 어떤 이런 국가의 개입주의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 이런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정부가 경제에 방해했다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까지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에 개입하면서 이 대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인 틀을 이 양반이 제공했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되면은 요상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정부가 너무, 이 수정자본주의에 따라서 정부가 너무 자주 개입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일어났어요. 그럼 대책은 뭐, 정부 손대라. 그게 신자,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걸막 간단하게 보시고요. 간단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211페이지 산업자본주의 특징입니다. 산업자본주의 관로 속에 뭐 나왔습니까? 자유방임주의, 그지? 자유방임주의. 1번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산물이에요. 그죠? 이번에 이때의 사상적인 거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잘 통제한다. 이렇게,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 해서 가격이라는 놈이 들어주는 모든 걸다 조작할 것이 아니라 갔다는 거죠. 요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 산업 하다 보니까 분업, 특화란 게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나눈다, 그죠? 일을 나눠서 특정 부분을 한다. 특화. 효율성. 그 4번에 가격 기구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관료 속에 이런 표현을 익혀야 됩니다.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국가라는 존재는 그러면은 최소 국가라 그랬어요. 국가의 기능을 정말 최소로 줄입니다. 그 야경 국가라 그러죠. 밤에 경비서라는 이야기죠. 도둑놈을 잡으라 이야기예요. 딴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만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 밑에 보세요. 3번에 독점자본이 등장하죠. 4번에 수정자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1번에 보죠. 근대 자유방임주의 패단심화, 독점자본주의 등장한다. 실업, 빈곤, 빈부격차, 과잉공급. 과잉공급, 아까 이게 대량 생산을 그래서 과잉공급, 유효수요 부족. 이거 뭐요? 물건을 살수 있는 사람이 없다냐, 유효수요 부족. 그래서 이제 이거 밑에 보시면, 2번에 보세요. 독점, 그리고 경제 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밑에 4번에 케인즈 이론이 등장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그 니언의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더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최초로 국가가 대규모로 경제 개입했던 사례가 뉴 딜 정책입니다. 뉴 딜. 여러분, 영어로 딜이란 말이 뭡니까? 협상하는 거죠, 그죠? 협상하는 거죠. 이때 이제 딜이란, 이때 이제 미국 정부와, 이때 대통령이, 트루먼인지 루스벨트인지 헷갈립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동자 집단과 협상했어요. 우리가 인구, 이때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친노조적인, 즉, 노동조합을 굉장히 많이 보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적극 협조도 이루어내고, 그래서 미국군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아, 이게 있네. 루스벨트 정부. 아이, 참, 이는 참, 그래서 루스벨트 정부라. 그 밑에 이제 5번에 보세요. 신자유주의 등장입니다. 신자유주의. 스테이플레이션 표현 보이고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 밑에 아래쪽 박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험에는 막이 박스는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부, 큰 정부란 말은 뭔가니까, 기능을, 작은 정부란 말은 국 정부의 기능을 줄인다, 이 말이고, 큰 정부란 말은
정부의 기능을 확대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련 사상 아담 스미스더라 소극적 국가 그지 야경국가 아까 야 다 봤죠 그죠 산업사회 다 봤습니다. 오른쪽에 큰 정부는 개인적 개입주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적극적인 국가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보이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오른쪽 한번 볼까요? 8번.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순례했다. 그럼 뭡니까? 산업사업 얘기를 한번 그 정도만 읽을까요? 연결해서. 자, 그 지금부터는 이제 그 원리로 들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가 뭐지 경제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다시 경제학에 다시 보려고 들어갑니다.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선택. 선택은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겠지. 그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 선택한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돼. 누구든지 자기 선택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기를 원하겠지. 그치? 합리적일 건 원할게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까? 합리적인 선택관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 편익 구성을 많이 합니다. 편익 대비 비용을 구성한다는 거죠. 자기 선택, 어떤 뭔가 선택할 때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그죠? 그때는 어떤 편익이 발생해. 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편익을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지. 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야심한 밤에 지금 수업대로 왔어요. 올 때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 또대 합쳐서 천이랄까? 천이라는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강의 수업을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그죠? 얻어가는 게 있다냐, 이거지. 이게 뭐, 1100 정도 될 뜻이니까, 그죠? 요런 관계는 왔겠지. 그치? 여기서 이걸 뺀 걸 우리가 순편이라 그래요? 순편이라서는, 여기, 순편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합리적에 대해서는 순편이 0보다 큰 게 일반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편익은, 그리고 뭐, 그게 주체가, 선택의 주체가 소비자면은, 선택의 주체가 소비자면은 내가 뭐 천원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때 편익은 우리가 효용이라 효용. 효용이라 효용. 근데 기업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천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럼 요 1100원 받고 팔면 되잖아. 그지? 여기 수익. 이런 거잖아. 그지? 이거는 우리가 효용이나 수입은 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경제주체 파트에서 다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선택에 따른 비용. 이 비용이 이제 이 앞에 많이 생각된 거예요. 기회비입니다. 비용을 줄이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효율성을 관점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비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이 이런 거다.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앞에 기회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비용이란 말 쓰면 앞에 그냥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기회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럼 기회비용이 뭘 다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많이 하죠, 그죠? A, B 많이 했어. 우리 앞에 두 가지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대가 놓여 있습니다.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고민합니다, 그지? 방금 고민이 되겠죠, 그죠? A 할까, B 할까? 고민 끝에 신중하게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얘는 선택 못 한다, 그죠? 포기. 달리 말하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포기했다. 놓쳤다. 그 B의 가치를 우리가 A를 선택한 기회병이다. 이렇게 말한다. 뭐 말 어렵지 않나,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B의 가치를 돈, 금전으로 환산해봤더니 1,0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A 선택의 기회병은 1,000원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익을, C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놓친 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거기 교재에 있다시피, 요거를 뭐, 사례를 찍으면 이해 부족하는 거지. A는 뭡니까? A는, 근데, 대학에 진학하는 비용. 내가 대학에 진학할까, 또는 뭐, 대학원에 진학할까, 뭐 이런 것들이야. 아니면 뭐 유학을 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B는 뭐냐? 취업하는 거야, 취업. 뭐,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근데 뭐, 5천이야. 이 갑이라는 친구한테는, 뭐, 대학원을 진학할까? 대학원을 진학할까? 아니면 취업할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뭐, 야간대학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야간대학원 안 하고, 주간대학원을 가면 고집하는 친구 같고, 내가 좀 미친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지금 이 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면 취업을 못 해. 고민하다가, 고민을 고민할 때, 이걸 선택했습니다. 대학 가자. 야구를 가자. 선택했다는 거죠. 또 유학 가자. 이걸 선택했다는 거죠. 놓쳤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대학원을 진학하게 됨에 따라서 포기한 게 요거잖아요. 뭐 곱하기 2년 그러면, 우리가 대학원부터 2년이니까 4학기니까, 2년 그러면 1억이 됩니다. 1억이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학원 진학의 기회비용은 뭘까? 1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좀 높으면은, C도 있어, C. 옵션이 세 가지, C. 이것도 취업하는 거야. 요거는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근데 뭐, 6천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막 고민합니다. 그럼 그 고민 끝에 A를 선택했어요. 그럼 A의 그 기회비용이 뭘까? 곱하기 근데요. 곱하기 2 하면은 1억 2천. 이 대학 진학 또는 대학원 진학의 기회비용이 1억일까? 1억 2천일까? 2억 2천일까? 1억 2천일까? 왜요? A를 만약에 안 했더라면 뭘 했을까? B는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는 마음속에 사라졌다는 거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회병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여러 가지 선택했을 때, 선택했어요. 나머지 것 중에서 뭐라고요? 최선이다. 어이! 순가치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순가치. 그냥 가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순가치야. 근데 뭐 가치라 했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순 같은 게 그게 뭘까?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C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내가 자격증을 안 땄어. 근데 C 하려면은 근데 뭐 자격증을 좀 따야 돼요. 뭐 근데 그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 비용이 발생하느냐? 비용이 한 1,000 들어가요. 천 정도 들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C에 취업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의 크기는 1억 2천이 안 되겠죠, 그죠? 얼마밖에 안 돼요? 1억 1000밖에 안 되잖아. 그 1억 1000이 뭐라고? 이탈리아 말은 1억 2천 빼기 비용, 1억 1천. 요걸 우리가, 그냥 가치가 아니고 뭐? 자, 그래서 봅시다. 214페이지 보시면 기회병 개념이에요. 기회병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그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뭐, 최선의 가치, 최선의 것의 순가치. 최선의 활동가의 순가치다. 그죠? 가치. 그럼 위에 보시면 여러분 봐요. 왜 순가치가 기회병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해서 뭐, 연봉 2억짜리 있는데, 자격증을 따서 5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순가치 1억 5천밖에 안 되냐 이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3번에 보세요. 그래서 이 기경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그러면 이 뭐 이 대학원 진학의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대학원을 진학하는 비용. 대학원 진학 비용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등록금 생각하죠. 요즘은 대학원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뭐 아직 뭐 대학원 다니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원 다니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길이 가능한데 학부보다는 좀 싸요. 싼데 학원은 좀 싼데 꽤나 좋은 것 같아요. 뭐 길이 가능. 내가 죽은 적이 잘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줬거든. 우리 아버지가 주셔가지고 내가 잘 안 줘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천에다 칩시다. 그리고 이게 이건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명시적 비용, 그죠? 명시적 비용이야. 여러분, 이것도 명시적 비용이는, 그 앞에도 뭡니까? 앞에 이것도 생략된 게 기회비용이야. 명시적 기회비용이야. 명시적 기회비용이란 말은, 이거죠? 이 돈을 등록금에 안 쓰더라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다른 데 쓸 수 있는 길을 놓쳤다는 게 이것도 기회비용입니다. 명시적 기회비용이야. 이걸 회계 장부를 쓸 때 쓴다. 그래서 여기가 회계적 비용이야. 회계적 비용, 그죠? 회계적 비용이야. 회계 장부 때, 그죠? 밤에 또 하나 있다는 게 있어. 뭐야? 1억 1천, 그죠? 연봉. 이거는 뭡니까?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길을 놓쳤다. 그죠?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했다. 묵시적 비용. 묵시적 또는 잠재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명시적 비용 밑에 뭘 해놨습니까? 회계적 비용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묵시적, 암묵적, 잠재적 이런 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적 임금이에요. 잠재 임금 벌 수 있었던 임금 급여 놓쳤다. 잠재적 이자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이자. 그리고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제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임금하고 이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밑에 대학 진학의 비용 정리나 좀 명시적과 묵시적이다. 그죠? 마지막에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광고비 같은 겁니다. 광고비. 기업은 여기까지 하고, 기업은 여러분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이렇게 연구 개발비 R&D 그죠? 개발비 이런 비용들, 연구 개발비라든지 광고비 이런 것들은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드린다, 개발비를 드린다든지 또는 뭐 광고를 때리다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이 뭐 호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 포기하는 게 좋을까? 뭐 안 팔리지만 계속 하는 게 좋을까? 고민거리 할 때 고민되지 그죠? 그때 여러분 이미 지출했던 이 비용들은 뭐냐? 이게 핵심은 이미 지출한 비용이죠. 이 지출한 비용들은 뭐 계속 그만 가든 그만둬도 이미 다 지나간 비용이죠.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의 경작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의 액션을 취할 때, 다음의 전략을 짤 때, 즉 이거죠. 계속 뭐 새로운 제품으로 방향을 돌릴 것인가 말까는 판단할 때는 이 기존에 지출한 저 비용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어떻게 썼다는 거죠. 이게 집착하게 되는 순간 정상적인 판단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여러분 혹시나 이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오늘 약간 그 깊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해가, 말할까 봐. 이게 뭔가,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별도로 천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직 안 땄어. 따려면 이게 들어가요. 여기 순간차가 이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미 옛날에 자격증을 따놨었어요. 자격증을 따놨는데, 그건 지금, 자기 다른 거는 이 회사 뭐 저 회사 가나 안 가나 뭐 가든 안 가든 저 자격증 비용을 어쩔 수 없는 거냐 그죠? 저런 게 매물 비용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땄을 때는 이거에
기회병에서 우리가 기회병에서 비용으로 인식해 주는 그런 경우에 약간 좀 어쨌든에 혹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한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겼어요. 이유는 이용법, 아, 잠깐만.